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연준은 잠시 멈춰 두고요, 지난 10월의 마지막 날에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에서 그 역사에 남을 대단한 재즈 공연이 펼쳐졌습니다. 대한민국 재즈의 1세대 어르신들과 또저 같은 중견, 그런 연주인들, 또 저희 후배님들, 그리고 또 아주 떠오르는 핫한 라이징 스타들까지 총망라해서 출연했었는데요.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재즈의 역사를 한눈에 바라보는 그런 무대였다. 리허설할 때 제가 이렇게 스케치를 많이 좀 했어요. 그래서 제 모습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,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찍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 리허설 했던 장면들, 그런 걸 보시면서 어느 정도 본 무대의 그 느낌이나 그런 걸 어렴풋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. 그리고 그날 또 감사하게도요, 우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와주셨어요.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정말 또 감사드리고요. 아, 그리고요, 그날 또 많으신 분들이 와주신 것만도 감사한데, 또뭐 이렇게 보시면 장미꽃, 또 여기 이렇게 근사한 이런 화환까지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정말 죄송스럽기도 하고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하여튼 열심히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음악 활동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요. 여러분들께 실망되지 않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도록 많이 많이 노력하고 공부하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자, 그러면 그날의 감동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저도 그때 그 느낌 잊을 수가 없는데요.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라서 큰 공연은 1년 만에 한것 같아요. 정말 감개무량하더라고요. 자, 함께 하시죠.
saints go marching in. Lord, I want to be a docto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. When the sun begins to shine,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. Thank you.
Mm-hmm.